안녕하십니까. 식사하시면서 가볍게 그냥 담소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행운아들입니다. 차 막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오시고, 건강해서 이렇게 찾아뵙고, 동문들 이렇게 만나니까 좋고, 얼마나 이렇게 뜻깊은 날입니까. 자, 2023년도 배야의 배제 야구를 사랑하는 막년회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내빈손 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9회에 그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박오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배야회의 명예회장이신 유병재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행사도 많은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효준 교장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쁘셔가지고 그냥 인사들 없이 조용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 이렇게 그저 총대를 매준 우리 윤태근 회장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이고 배재인으로서들 즐겁고 화목하게 잘 지나면 아마 내년에 더 좋은 데서 하지 않을까 제가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그저 92회 이동욱 회계사 이동욱이가 술 한잔 먹고 기분에 우리가 한번 해야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커졌습니다. 판이 한 번씩 가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그 전 따끈따끈한 전 참모총장이신 정상화 98회 동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88회 영원한 배지인 박형준 선배를 소개하겠습니다. 88회 다음으로는 86회에 최종호 선배님 같이 아까 인사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90회에 저 정기룡 선배, 강우철 선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90회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98회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100회 인사하십시오. 여기 깍두기로 97회가 빠졌습니다. 97회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배야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그 고생하는 권호영 감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은 학부형으로서 내년도 그 야구부를 이렇게 도와주실 그 대표 학부형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99회 영원한 배제인 김기성이 밥만 먹으러 오라고 그랬더니 또 카메라까지 들고 와가지고 저걸 하고 있어요. 아유, 나 속상해. 네, 그리고 제가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막내가 아마 113회 후배가 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주소 없이 그냥 생각나는 데 인사를 드렸으니까 혹시 빠진 기수가 있나요? 그래. 이모진이. 오진이가 몇 기지? 108회입니다. 아, 108회의 이모진 우리 저 후배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머리는 허연데
저보다 후배예요. 94에 박준모 저 회장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오늘 회장이 안 와서 안 온 줄 알았는데 총동창의 사무총장 이창호 사무총장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가볍게 인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야구부 그 성적이 작년에는 4강 8강 이렇게 올라갔지만 올해는 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8강에 두 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리그전 주말 리그전에 준우승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학교로 와서는 굉장히 크나큰 성적을 올린 겁니다. 우리 감독이야 그 학부형들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저 졸업생이 10명인데 7명이 그 진학을 했습니다. 키움 프로 선수로 한 명 갔고 연세대학교 한 명, 동국대학교 한 명, 홍익대학교 한 명, 미국 대학 두 명, 다음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그런 쪽으로 또 요즘은 또 지나가는 게 있어서 거기 두 명, 영남대학교 한 명, 총 이렇게 그 진학률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후배들이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도록 공감독이 그 열심히 좀 지도해 주시고 저 우리 또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조그마한 마음을 전달해 주면 그게 그 후원입니다. 큰 돈을 내는 게 후원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자주 만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곧 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데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팔키고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오늘 연말에 그 크리스마스 이웃날이 되나가지고 이게 출석률이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약 한 50명이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셨습니다.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배야회를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8년 동안 끌어주신 우리 백회의 김학관 회장이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좀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아회가 비록 그 힘은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해서 매년 그래도 여름에는 반팔에 반바지 운동복을 지원해주고 가을에는 후드티를 지원해주고 또 주말 겨울에는 트레이너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또 해서 애들 아프거나 이런 애들을 해주는 걸 또 지원해 주는 걸 감독이나 이렇게 주변에서들 요청을 하면 약 한 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입해서 선수들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역할을 그동안에 물심양면을 많이 해줬습니다. 거기에는 저 김학관이를 비롯한 그 후원의 사람들이 해줬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형님 병재형이 항상 그저 뒤에서 뒷발해 주시고 그러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저 병재 형님은 명예회장님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 어떻게 박수를 쳐서 병이기는 박수 안 치는 건 지금 없다는 거냐? 아, 밥 먹으러 가겠답니다. 예. 다 마음 다 이심전심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전지훈련이나 시작하기 전에 그 김학관 그 회장이야 그 강호철 선배께서 그 공을 약 480개 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감독님이랑 학부형 대표님 같이 나오셔서 그 학관이가 나와서 그 하도록 아직 지금 이건 절대 비밀인데요. 93회에 김대중 그 동문을
자, 올해 애들이 공이 너무 공이 그 흥걸해가지고 성적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공이 얼마냐고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하면은 아마 대중이가 1,000개 공 애들에게 후원해 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학관이가 그동안에 이렇게 대야회라고 소그룹에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좀 더 이거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그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뜻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저 그 임원진들과 명예회장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그 의견을 나누고 전 그 회장님 저 지금 그 회장으로 계시는 김태경 회장님도 본인도 그렇게 그 자리를 보수하셨었는데 상황이 그게 마땅치가 않아서 본인이 좀 더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복도 많게 후원회 회장을 두 분을 모시는 거로 이렇게 내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회 회장으로 90회 강우철 회장님을 야구 후원회 분들이 초대를 하셔가지고 강우철 회장님을 오늘 그 배야회 회장으로 초대하기로 그 결정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강우철 선배님은 제가 알기로 약 76년도서부터 아마추어 야구 스콜이라는 그런 야구단들을 만들어가지고 야구를 굉장히 사랑하시던 분이에요. 야구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강훈련하다가 서브에서 그 공을 맞아가지고 이빨이 앞에가 세 대가 나갔어요. 그런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서서 이런 거 뭐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 학관이가 그냥 그렇게 그 뒤에서 저런 펌프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90회에서부터는 다 고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는 거고 오늘 그런 차원에서 그냥 추대만 하기만 하기로 했는데 또 야 그래도 야 후배들이 하는데 선배가 돼가지고 뭐 조금 콩콩물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2천만 원 하신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돈 많이 쌓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야 그래도 선배가 그런 걸 하면 좀 뭘 좀 해야지 그래서 오늘 뭐 총무한테 저 잘 모르겠는데 총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총무가 총장에다 오늘 1,000만 원 꽂아주셨다고 그러는데 총무님 지금 계시나요?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우리 강우철 선배님이 그 회장으로 하면서 후배들에게 그런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를 그냥 옆에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저는 10분에 100만 원만 찬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회비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먹고 편안하게 그리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